볼거리가 많은 한국 시리즈로 봐야 되겠죠. 이제 두산베어스가 키움, LG, 삼성을 꺾고 올라오는 과정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, 근데 또 KT는 다르다. 이강철 감독이 있으니까. 그리고 또 벤수예요. 예.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배우 오영수 씨께서 시구를 하시게 됩니다. 그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참가자 오일남 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또 주기도 했었고요. 연기 경력이 무려 58년 차입니다. 대단하죠? 그렇습니다. 이제 만으로 77살이시고 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니까 우리 K-POP도 그렇지만 문화가 대단합니다. 그렇죠. 네. 예. 뭐 극중에서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걸 도저히 못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아, 예. 그 직접 공을 던지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실 것 같아요. 아, 정말 기대가 큽니다. 예. 느껴지는 시구였습니다. 홍현이 형 어떻게 보셨습니까? 준비를 역시 좀 많이 한 것 같고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예. 저렇게 계속 느린 동작으로 올 줄 알았어요. 정말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정말 후배들에게도 그리고 뭐 인생 후배들에게도 네. 정말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신 오영수 배우님입니다. 드라마 막판에도 굉장한 이 반전이 있었는데 시구 역시도 그랬어요. 그러네요. 반전 시구였네요. 예.